나나나 waiting for action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겨드랑이 주름이 신경 쓰이네요. 제가 왜 영상을 올리지 않냐, 왜 영상을 요즘 올리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, 일단은 조금 바빴어요 제가.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좀 유튜브에 삐져가지고, 유튜브에서 자꾸 저한테 페널티를 주고, 막 온갖, 물론 제가 사고 방식이나 사상은 정말 건전한 사람인데 찍는 영상들은 약간 살짝 커뮤니티 위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페널티를 먹고 영상을 그동안 안 올린 것도 있고요. 또 막 힘들게 만들어서 올린 영상들 막 잘리고 막 이러니까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.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겨드랑이 주름이 너무 좀 징그럽다.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불이에요. 이거 땡땡이 무늬. 제가 땡땡이 무늬 너무 좋아해가지고. 이렇게 누워서 안부 인사를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, 이렇게 보니까 제 눈썹이 약간 짝짝이 같네요. 눈썹이 좀 짝짝이고 귓볼이 없지? 또 제가 이제 리프팅 시술을 받은 뒤로 귓볼이 없었어요. 리프팅 시술을 하고 나서 귓볼이 없어져가지고 귓볼 실종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제가 이렇게 굉장히 또 사가지가 없는 모습으로 인사드려서 죄송하고요. 자, 아무튼 저는 지금 이제 바캉스에 갈 일은 없고